당일 650, Who are you? 2023년 6월 11일, 하나님,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.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, 다윗의 자손 요셉아,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.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도신경에 나왔던 그 말로만, 그 단어로만, 그 구절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, 오늘 이 말씀이 오전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.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,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.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, 하나님 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행하셨습니다. 성령님의 능력,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제 마음에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해주셨습니다. 깨닫게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, 아버지, 아버지,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제 언어가 바뀌고, 제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고, 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